옛 신라 왕국의 도읍지 경주. 경주 토암산에는 화려하고 장엄한 부처의 나라 불국사가 있습니다. 천년가람 불국사. 불국이란 부처님의 나라라는 뜻으로 불가에서 말하는 이상형입니다. 신라의 국력과 문화가 절정에 달했던 8세기 무렵, 신라인들은 그들이 바라는 이상세계, 즉 불국토를 이 땅 위에 세웁니다. 불국사 경내로 가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천왕문. 세상의 모든 죄와 번뇌를 씻고서야 비로소 부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라인이 그려낸 부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천상과 인간계를 잇는 다리, 청운교와 백운교. 물을 건너고 구름을 지나 부처님이 있는 곳으로 건너갈 수 있는 돌계단 다리입니다. 자하문을 지나면 부처님이 계신 대웅전이 펼쳐집니다. 광명등을 사이에 두고 대웅전 앞들에는 대조적인 모습을 한 두 개의 탑, 석가탑과 다보탑이 서 있습니다. 불법을 설법하는 석가열애, 그리고 그 가르침이 진리임을 증명하듯 다보열애가 화려하게 나타나는 순간을 탑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대웅전의 탑뿐만 아니라 불국사의 영역들은 각기 독립적인 세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웅전을 중심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는 현실세계, 사후세계를 주관하는 아미타열애를 모신 극락세계, 가장 위에는 연꽃을 품은 이상적인 부처님의 세계가 불국사 내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불국사의 중심 대웅전, 속세의 굴레와 번뇌에서 해탈한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곳으로 현세에서의 이상세계입니다. 대웅전에서 계단을 타고 오르면 비로전에 닿습니다. 빛을 발하여 어둠을 쫓는다는 비로자나 부처가 있는 곳. 이곳은 중생들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불국사의 가장 높은 곳에는 관음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산에서 세상을 살펴보며 중생을 보살피고 구제하는 관세음보살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대웅전 서쪽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칠보교와 연화교를 건너 안양문을 넘으면 만나게 되는 극락세계. 죽은 사람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곳으로 불가에서는 서방정토라고 합니다. 사후세계를 주관한다는 아미타열의 부처님이 있는 극락전. 이곳에도 신라인들이 생각한 불국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현실세계를 부처의 나라로 만들고자 했던 신라인들은 석가모니가 계신 현실세계인 대웅전을 사후세계의 이상향인 극락전보다 규모가 크고 한층 높게 배치한 것입니다. 가람 배치를 통해서 그들의 이상세계를 표현한 신라인들, 불국사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직접 부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